And do you feel the pain? This pain I felt in you, as if I await you.오늘 초대할 곳은 충북 옥천. 시인 정지용의 고향이자 한국인이 꿈꾸는 고향 옥천에도 여름이 한창입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산자락, 오늘의 집이 보일 듯 말 듯 숨어 있는데요. 과연 주인공은 누굴까요? 바로 건축가 김덕용, 아파 작가 이미자 씨 부부입니다. 숲속을 걸어 들어가는 것 같은 편안한 느낌이 드는 집. 20년 전 옥천의 풍경에 반해 도시 생활을 접고 생활 터전까지 옮긴 건축가가 지은 집이라 외경부터 남다릅니다. 몇 차례의 이사 끝에 7년 전 새로 지은 집은 주인 부부의 정성과 애정 덕분인지 구석구석 소박함과 세심한 손길이 느껴집니다. 주심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기. 아이고 다행. 이 집이 옛날에 헌 집이었거든요. 아주 조그만 집. 그래가지고 집도 비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걸 구입해가지고 새로 고친 거죠. 이 위치를 선정하신 이유가 따로 있어요. 너무 시원하고 좋거든요 저는 지금 여기가. 이 동네에서 아마 이 집이 제일 높을 거예요. 우리 집이 제일 높아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느낌도 좋고 밖에서 너무 안이 들여다보이면 좀 그런 것 같아서 나무도 많이 심고 앞에다가 좀 그래서 숲에 사는 느낌? 숲속에서 용장? 부부가 단둘이 사는 이 집은 대지 500제곱미터, 건물 150제곱미터 규모로 방 하나, 거실, 주방, 욕실, 작업실로 이루어진 2층 구조인데요. 먼저 거실부터 구경해볼까요? 옥천에서 주로 농가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작업을 많이 해왔다는 주인장. 그 노하우가 녹아있는 거실입니다. 어? 이거 벽난로 아니에요, 선생님? 네, 벽난로예요. 우와! 이거를 우리 집 아저씨가 요 뒤에 산에서 흙하고 돌 이렇게 주워다가 아 정말? 어. 그러니까 정말 이것도 만드신 거예요? 벽난로를? 우와 너무 재밌죠? 요즘 벽난로 파는 것도 많이 있던데. 네, 전 그런 것만 봤거든요. 나는 그게 좀 식상해서. 여기다가 막 군고구마랑 막 가래떡 쫙 구워 드시기도 하시나요? 군고구마 굽고 우리는 생선도 구워 먹고. 생선이요? 삼겹살도 구워 먹고. 아 진짜? 그래요. 겨울에 와야겠다. 한번 놀러 오세요. 아 너무 좋은데. 아니 이렇게 딱 이것만 봐도 좋은데. 이 옆에 조그만 연못 같은 게 있더라고요. 예, 그것도 우리 집 아저씨가 만들었어요. 저것도. 연못을요?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연두 심고 뭐 이렇게 심어놨는데 개구리들이 와서 살아요 거기. 개구리에게 살 집까지 만들어준 건축가 김덕용 씨는 정말 넉넉한 인심과 요술 손을 가졌나 봅니다. 이번에는 남들에게 공개하기 쉽지 않은 공간이죠. 주인 부부만의 비밀의 공간, 침실로 가볼까요? 이걸 나가면 또 어디 구경해 주실 거예요? 여기는요? 네. 우리 안방이에요. 여기가 안방입니다. 고운 색깔이 돋보이는 침실. 이미자 씨의 성격처럼 경쾌한 분위기가 납니다. 부부가 함께 쓰는 공간이니만큼 공동 작업을 한 작품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알록달록한 꽃가구들입니다. 우와 너무 예쁜 게 많은데. 그래서 얘도 너무 예뻐요 이거. 그죠? 네. 이것도. 네.
이 나무는 오동나무예요. 나무로 우리 집 아저씨가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내가 옷을 입힌 거죠. 꽃으로 한지하고 꽃을 가지고 디자인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꽃이 시장에서 파는 것도 있고 우리 집 마당에 있는 것도 있고 많이 있어요. 남편이 가구를 만들고 아내는 꾸미고 부창부수 요술손을 가진 부부입니다. 예쁜 가구가 탄생하는 곳은 2층에 있는데요. 바로 아내만의 공간 아파 작업실입니다. 선생님 어디 가셨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거기 계세요? 어머, 어머, 두 분 다 지금 저 빼놓고 데이트하신 거예요. 조금 서운할 뻔했잖아요. 지금 작품 만들고 계시는구나. 남편 따라 내려온 시골 생활에 적응하며 아파 작가로 거듭난 이미자 씨. 몇 차례의 전시회까지 연 건 물론 주위의 요청에 이웃들에게 아파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이런 데 들어가면 가구가 다 있잖아요. 맞아요. 너무 식상하고 같은 가구가 이 집도 똑같고 저 집도 똑같고 다 똑같잖아. 네. 그거 얼마나 좀 그래? 안 이쁘잖아. 네. 그러니까 좀 만드는 그 재미 그런 게 참 좋잖아. 그지? 사람들 그리고 나는 또 꽃으로 아파를 하니까 꽃으로 저기 가구를 만든다는 게 좋게 보이신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이거 작업할 때는 바람이 불어오는 짬이 날 때마다 산으로 들러다니며 야생화를 구해 만든 꽃가구들. 정성이 듬뿍 담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미자 씨만의 가구들입니다. 사시사철 이름 모를 꽃들이 피고 지고 매일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자연의 변화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부부.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말, 더할 나위 없이 좋다가 아닐까요? 한 폭의 액자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풍요가 예쁘죠? 나무가 하여튼 이름 모를 나무들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 난 나무를 그대로 그냥 하나도 치우지도 않고 그대로 키웠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바람이 불면 네. 우리 집엔 정말 에어컨도 필요 없어요. 너무 시원해요 지금. 네. 필요 없는 건 에어컨뿐만이 아닙니다. 그 흔한 냉장고도 들여놓지 않았는데요. 그 비밀은 바로 집 옆에 있습니다. 자그마한 텃밭에 부부가 먹을 만큼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니 더욱 행복한 전원생활입니다. 무시해서 전원생활이라고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럼 뭔가 집을 져야겠다 하면서도 실수를 많이 범하더라고요. 도시에 살다 시골로 들어오려면 일단 마음을 버리고 거기에 맞게 그 환경에 맞게 이렇게 맞춰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쁘니까 이 집하고 똑같이 네. 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위치가 틀리잖아. 환경이 주변이 거기다 이거 갖다 놓으면 거긴 안 어울린다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옷들은 맞춰 입고 다 이렇게 하는데 이 집에서 요 부위, 저 집에서 이 부위, 또 딴 집에서는 또 뭐 이런 모양. 그걸 여러 개를 모아가지고 하나를 만들려니까 그게 안 돼요. 자기가 전문가가 아니면 집을 짓는 사람한테 믿고 의지하고 재밌게 이렇게 상의해서 지면은 누가 져도 이쁜 집 짓지. 자연과 하나 된 집.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내려놓은 만큼 행복해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배워본 이번 마이맨션. 소박하고 확실한 행복이 실현되는 공간. 바로 김덕용 이미자 씨의 집입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마이맨션.